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 구원 금식성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장마당을 통한 선교의 전략적 기회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단일서에 담긴 차세대 양육 로드맵을 제시한 뜻세움 뜻지킴의 저자 이승종 목사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워십리더 컨퍼런스 W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홀리네이션스 등이 연합한 국가기도연합이 북한구원 금식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약 2만 8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인구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들어왔던 남한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인구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남한을 살기 좋은 땅으로 생각해 들어왔지만 생계의 어려움과 차별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 땅을 찾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휴전선 이남의 남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 복음시켜서 복음 통일된 한반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회가 여러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익명의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교회를 떠난 탈북자들이 이단으로 빠져 이단 선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표는 교인들이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탈북자들과 통일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고민하기 전에요. 지금은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시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김 대표는 또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 탈북자들을 통해 수시로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 주민들과 함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휴전선 이남에서 살도록 운명지어진 백성들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와 민주화 복음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손붙잡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금식기도회 강연에 참여한 강사들은 모두 통일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자유통일, 민주통일뿐만 아니라 복음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북한 선교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교계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마당이 북한 선교의 새로운 전략적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주민들의 자생적 생존 장터입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허용한 농민시장의 운영 규칙을 초월해 자본주의적 시장 형태를 지닌 암시장으로 변천 확산됐습니다. 20년간 지속된 장마당은 현재 북한 전 지역에서 천여 개 이상 존재하며 북한 주민의 80% 정도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마당은 이제 북한 정부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마당이 당국의 완벽한 후원 속에서 세팅이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직도 이 관료주의와 장마당이 싸우면서 상품 문제, 자리세 문제, 가격 문제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그 자본주의 맹아뿐만 아니라 저항이라는 혁명의 맹아도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고 장마당에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데 군복부터 한국산 제품과 드라마, 영화까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밀수되는 것들입니다. 화폐 또한 중국 인민폐나 미국 달러가 주로 사용됩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정은창 교수는 북한에서 장마당은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정치적 의식 변화까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사람과 재화와 정보와 그리고 문화가 유기적으로 유입되고 유통되고 생성되는 하나의 장입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들은 비교적 북한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장마당을 북한 선교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인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추동력이 되고 있고요. 이 추동력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장마당을 북한 선교의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정은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30여 년간 다음 세대 사역에 힘써온 이승종 목사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뜻세움 뜻지킴의 저자 이승종 목사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을 기반으로 목회 활동을 해온 저자 이승종 목사는 한인 2, 3세들이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잇고 헤매는 모습이 항상 마음에 메었습니다. 그는 70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던 중 다니엘서에서 영감을 받아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책 뜻세움 뜻지킴을 쓰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이 차려진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건 이거는 목숨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 딴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재외동포 700만이라는 사람들이 삶의 근거라든가 제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지킨 데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은 거죠. 이승종 목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경과 민족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첫째는 뭘 가르치냐면 성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식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떤 사명을 가졌냐. 이 사명에 대한 소개. 그가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퍼스펙티브입니다. 국제적 안목을 키워가며 시각을 넓힐 때 전도와 복음 전파의 통로인 소통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각을. 내가 알고 있는 시각을 좀 시각을 좀 넓혀야죠. 글로벌하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고 있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한국이란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인 이슈가 뭘까. 그것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귀도 열어야 되고, 그죠? 글로벌 퍼스펙티브는 제외 한인 동포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갇혀버린 한국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갖출 때 한국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통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교 신인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한국 교회를 욕을 할까? 그거는 소통의 문제 아니야? 그죠?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국제 구호 개발 기구 월드 비전 선명의 합창단이 창단 55주년을 기념해 중국 리틀 컴패니언 합창단과 한중 교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중 교류 콘서트는 2015년 월드 비전 선명의 합창단 창단 55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합창곡들이 연주됐습니다. 1960년 창단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600여 회의 공연을 한 바 있는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은 작곡가 이현철 편곡의 무반주 합창곡인 한강수 타령과 도라지 판타지, 아리랑 등 대중적이고 수준 높은 곡들로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신금을 울리는 해금 연주와 신명나는 사물놀이,
우리나라 전통 부채춤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해 각종 합창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중국 리틀 컴패니언 합창단은 중국의 민요 자스민과 중국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던 놀이 음악 게스송 등 중국을 대표하는 합창곡을 아름다운 은색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합창곡과 어울리는 귀여운 율동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은 창단 55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비영리단체 땡스기부에서 행복한 나라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1회 고전강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예수가족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회 고전강좌는 김한원 하늘샘교회 목사의 강의로 4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메인 교재인 걸리버 여행기와 로빈스 크루소, 유토피아, 1984를 읽고 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고찰하며 글재주나 표현력 키우는 훈련을 떠나 본질을 꿰뚫는 능력에 집중합니다. 나동훈 땡스기부 대표는 현대인의 생각과 문제를 해독하려면 고전을 읽어야 한다며 고전 강좌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쌓고 읽은 글을 매개체로 질문하는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나 대표는 또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 즐겁지 않은 독서도 한다며 검증받은 책으로 일반인과 기독교인과의 소통은 물론 책 읽는 기쁨을 되찾아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열정과 헌신된 모습으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인도자 바피츠와 라바보시맨이 한국 예배인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며 열린 컨퍼런스는 기도와 찬양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워십리더 컨퍼런스 W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배인도자들의 필독 도서인 나는 예배인도자다, 워십 리바이벌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예배인도 강사이자 워십 리더 라마보시맨.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작곡자로 예배인도자들의 존경을 받는 예배인도자이자 싱어송라이터 바피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이 한국의 예배인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내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한 고찰과 삶의 예배와 회중 예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We not use the world's methodologies to try and make our churches grow or make our teams grow, you know. We do not use shame, guilt or fear to try and get people to do things. 이틀간 열린 워십 리더 컨퍼런스 W는 선택 강의와 토크 콘서트, W 콘서트 등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내 예배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배인도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배 찬양 사역자, 각 분야의 예배 예술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한 자리였습니다. 이 W의 의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이게 디자인도 보시면 불이 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도, 악한 계획들이 다 불태워 사라지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시금 영적인 불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 사역,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 불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단체들도 그 마음으로 연합을 하게 됐고요. 컨퍼런스 주최 측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세우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9일 첫 임원회의를 열고
이영훈 목사 체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목사는 대표회장 임기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다툼이나 큰 소리 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표회장이 모르는 위원회 모임은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총무 권한 대행으로 기아성 여의도 측 총무 엄진용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신학 대학원생들이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와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과의 관담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계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학 교수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인성교육은 물론 양질의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교단 및 개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단 전문 언론 현대종교에 따르면 신천지 빌립지파 소속 신도인 B 씨는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 강원도 원주에서 1인 시위를 나섰던 A 씨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그의 이동 경로를 알아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감시 행태가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엿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얼음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소개한 얼음교회는 해발 2,000m 높이의 루마니아 파가리스 산 위에 눈과 얼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올 겨울 동안 얼음이 녹을 때까지 매주 예배가 진행되며 결혼식이나 세례식 등 종교의식에도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